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메이플랜드가 업데이트가 돼서 다른 캐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커닝 파키가 나와서 커닝 파키 맛만 보겠습니다. 야, 라케리스. 오! 야, 이거 환구에서 구해야 되겠다. 아, 사람을 구해 가야 되더라. 예, 지금 커닝 파켓에서 이제 전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 무과금 분들은 레벨 21부터 30까지 커파 즐기면서 돈 버시면은 물량값 충당합니다. 예. Nope. 아! 경쟁해야 돼! 똑같아! 얘들아 숨어! 숨어! 나만 있을게, 숨어봐! 아, 그리고 지금 메레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채널 이동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학도 옛날 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고학이 좀 근본이 없었는데 옛날에 옛날 세상이랑 똑같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채널 이동 됐는데 채널이 1500개야. 킹슬라일리 다이슬 조상님 아닌겨? 아, 서브 바꾸는 게 더 오래 걸려. 기다리는 게 맞아. 여러분, 요게 그 낭만이야. 커닝 파켓은 원래 접속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진짜 한 10파티가 막 이질을 하고 있었어. 한 파티 더 있는 것 같다. 맵에 보니까 빨간색 4명 있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딸까기 형으로서 제가 정말 이 방크를 되게 잘하거든요. 나왔어! 누가 들어갔어? 아, 씨발! 오케이, 찾기 댕댕스 1. 사과물이다, 사과물아! 아빠, 씨발. 나왔대, 나왔대. 오케이! 일렛츠고 딸까기 형! 자, 커닝 파켓 레전드. 아, 오케이, 통행증 먹어라, 얘들아. 통행증. 오케이. 야, 통행증 몇개 구해야 돼, 몇 개? 얘들아, 다 구했어? 다 구한 사람 얘기해줘! 이쯤이면 깨졌어야 됐는데? 원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통과, 통과. 오케이, 렛츠고, 2단계, 렛츠고. 야, 2단계는 뭐였더라?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 아, 밧줄 매달리는 거? 야, 시계로 돌아, 시계로 돌아. 시계로 돌아, 시계로 돌아, 시계로 돌아. 돌으라고. 위치를 바꾸라고.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또 돌아. 그렇지. 오, 잘한다, 잘한다. 아니, 뽑기, 여기 가운데 안 했잖아. 오케이, 오. 얘 혼자 좋고. 자, 다시 가자! 우리 사관문, 사관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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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234. 얘들아, 얘 추억 알겠는데, 좀 산란. 아니, 님들! 그냥 막 해, 막 해! 그냥 막 느낌 가는 대로 들어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123, 124, 125, 126, 134, 135, 136, 그 다음에 234, 235,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오, 오케이, 나이스, 뭐야? 우와, 좋아, 잘했다. 오케이, 마지막 슬라임. 오케이. 내는 안 땡겼는데 커파 보니까 좀 마렵네. 자, 여러분, 펫이 나왔대요. 메렌이 펫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매소 1억 5천만원 빌려왔습니다. 카산드라한테서 펫 받으세요. 오, 야, 이러면 달팽이 펫 주는 거구나. 나는 펫 살 거야. 뭐 안 나왔네? 엘리니아 어디 누구한테 가야 돼? 요정 마을 어딨어? 아, 여기 아, 맞다. 야, 여기, 와, 기억난다. 와, 우와, 개추억이네, 여기. 무략도 자동으로 먹어주고, 우와, 펫이다. 그리고 이렇게 귀속말 끄는 기능 나왔고요. 교환 신청 끄고 키는 거, 파티 초대도 나왔어요. 그리고 시스템 옵션, HP, MP, 물약 자동 먹기도 나왔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와. 자, 그래서 자, 오늘 템 좀 구매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사법사 다 가져와. 네, 수고하세요. 전민 20에 5개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돈 버는 팀 알려준다. 팡이한테 내전 팔고 좀 이따 개망하면 싸게 건져오면 된다. 이걸로 반포 자이산다. 이걸로 마.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어르신 분들 앞에서 밥을 해주시잖아. 감사합니다. 작전 주시.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2시간 반 동안 지금 재료 열심히 사가지고 03 업사노목 7개, 05의 업삼노목 하나. 가자! 첫 번째 03 업사 도전합니다. 하나, 둘, 세 장 바르고요. 첫 번째 로봇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분대 60% 이상 발라서. 자, 일단 요거는 한 장 발렸기 때문에 60% 한 장 치고 마무리 치고 nope. 끝내겠. 맨날 오야, 맨날! 다음은 05의 업삼노목 장공 하나 추가합니다.
그렇지! 하나 더 09 가나요? 아... 09가 아니기 때문에 12노목은 물 건너 갔고요. 장공 60%로 마무리합니다. 자, 07노목 재고 한 개 있습니다. 자, 03에 업사노목 갑니다. 장공 하나 바릅니다. 하나 둘. 결풍선 10% 한장 발랐는데. 자, 09노목 재고 하나 생겼습니다. 자, 다음 03 업사 갑니다. 가자! 하나 더! 물에 갑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야! 어, 까비! 이러면 또 12도전 불가능합니다. 장공 하나 마지막 마무리칩니다. 09노목 재고 2개 됐습니다. 자, 03 업사 다시 갑니다. 하나! 둘! 다시 03 업사 갑니다. 하나, 둘, 가자. 아, 진짜! 노목 8개로 12노목 도전하는 거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여태 50번 넘게 했어요! 형, 그래도 이득 있잖아. 기분 좋지 않아? 이득이라고? 어떻게 이득이 나와? 어? 이득 받네? 야, 다 팔리고 이제 09노목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노목도 재고 좀 늘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발라주고요. 두 번째 발라주고요. 와, 오늘 대장장이 세 번째 이득 발라주고요. 추가합니다. 07 재고 추가. 자, 일단 여러분 노가다 목장갑 두 개 있거든요. 일단 한번 가볼게. 아, 앞에 부분 모두 다 날렸나요? 나이스! 그렇지! 오늘의 첫 번째 012 도전입니다. 바로 10% 쿨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딜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오! 텀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원래 드레이크 피를 먹고 사냥하거든요. 방금이 데미지가 더 평소보다 올라간 것 같아요. 가자! 쓰리! 투! 와!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딜 체크해도 12인지 9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면 그냥 9기면 되는 거 아님? 중요하세요? 진짜 모름. 얘들아, 가운 첫장 한번 해보자. 감사합니다. 가운 졸라 많이 살았거든. 이 정도 개수면 많이 나와줘야지. 10개... 오, 하나 됐다. 나이스, 두 개째. 오케이, 하나 더. 그 다음 두 번째 작대 뜯어보겠습니다. 별풍... 바로 한 방에 말릴 게 있을 것인가. 갑니다. 와, 10% 이자 어패 8. 바로 어패 8자리에다가 세 장 연속 들어갑니다. 아, 아깝이 그냥 7개 다 발러. 이날을 위해, 이날을 위해, 이날을 위해, 이날을 위해, 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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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라. 네바 언제 껴졌어? 몇 작째 껴졌죠? 갑니다! 아, 이놈의 까우는 맨날 삼작이야, 맨날 삼작이야. 황이야, 그냥 2작 붙으면은 60% 전민 어떠냐? 뭐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뭐 덱스 20 이상 만들 수 있긴 한데 덱스 30은 못 만들잖아. 자, 방금 전민을 좀 샀죠. 전민 6장인데요. 자, 덱스 10자리에다가 바로 전민 6장 쿨하게 받고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멜마 장착되는지 보겠습니다. 전 10개 감사합니다. 떡가운 팝니다. 아, 야, 미쳐, 야, 야, 돈 나 어디 갔어? 나 초반만 해도 이득 중 아니었어? 아니, 이게 왜 한 방에 사라지지? 뭐 때문이지? 아! 03 업사 하나 남았구나. 아, 05노목 빼야지. 아니지, 115 가운 만들었잖아.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과의 추억값 3,500. 오늘 무과금 500만원. 수고하세요. 저 이번에 03 업사 노목 사면 10퍼 4장 러시하고 공개합니다. 전섭 최초 015 도전 갑니다. 일단은 두 장 발라봅니다. 하나, 두 장, 상남자 갑니다. 고구마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공산만 치세요. 지금 와서 그런데 꺾였나요? 아니, 12노목 졸란 또 진짜. 오케이, 공부업인 제발 이 싸움을 끝내자. 마지 형님 제발요. 바로 10% 발라주고요!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3, 2, 1, 가자! 떴어! 떴어! 드디어 떴어! 와,
와 형단 내에 드디어 앉았으면 블랙하고 3, 2, 1 멍멍꽃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앞핀 어딨어? 야 앉았으면 블랙이 어딨어? 1023으로 와라. 와가지고 놀 사람 오지 마. 나한테 볼 일 있는 사람만 와라. 헬로. 오, 혼전. 아니, 아니, 얘는 너무 야한데? 얘는 왜? 탄피가 까졌어. 야, 달팽이가 혼자 움직여. 씨발, 뭐야? 뭐야? 야, 이거 뭐냐? 오, 야생 달팽이인가? 여러분, 얘 신고 좀 해봐. 닉네임 개새끼야. 왜 닉네임을 팡이액으로 만들어? 도라이 새끼야. 아, 이 사람 살까지 겹겹이로 썼네. 욕심쟁이네. 자, 다음에 다시 멸망전 하겠습니다. 녹화를 분리합니다.